자, 마스터 교육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면서요. 아, 리듬감은 좋습니다. 참 이게 너무 휘마리가 없으면은 여기가 안 닦여갖고 스키징이 안 돼갖고 말리면 얼룩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만 잡지 말고 약간 좀 이렇게 가까이 잡은 다음에 이렇게 잡고 갈 때 여기서 올 때는 이게 틀어서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눌러주는 힘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좀 더 세울게요, 상이. 이게 지금 손이 불안해 보인다고, 손이. 각도를 찾으셔야 되는데, 우회스대하고 밑에서 각을 찾으셔야 되는데, 지금 몇 찾고 있는 중이야. 알았다. 손가락이 이렇게 해서 계속 움직이려고 하니까 여기는 접어야 되고, 다른 데 하니까 힘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뒷손도 이렇게 풀리고, 그냥 엄지에만 살짝만 힘들어요. 다음 현장을 가서 제대로 합시다. 일창 청소 마스터 교육 현장으로 제가 한번 와봤는데요.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함께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고 교육할 부분들이 있으면 좀 정확하게 한번 다시 디테일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두 번째 마스터 교육 현장입니다. 어깨 높이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꾸 흔들리죠. 비누 거품질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쭉쭉 내려오는 그 리듬감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냥 부드럽게 쭉 이렇게 내리란 말이에요. 여기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어서 내리고. 저도 그렇게 천천히 하다가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볼 때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딱 잡아놨으면 여기서 연습할 때는 뭐냐면 잡아놓고 쭉 떨어지게 내리는 거예요. 쭉 떨어뜨리면서 쭉 내려요. 그렇죠. 이런 리듬감으로 가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 둘, 셋, 쭉. 그렇지. 이런 겁니다. 바로. 워핑할 때도 마찬가지고 스키징 할 때도 무조건 이런 리듬감을 갖고 연습을 하셔야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리듬감을 잡는 게 익숙치 않아서 조금 힘들게 느껴지고 숨도 차요. 근데 그렇게 해서 끝까지 텐션을 유지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느는 거예요. 그래야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드는 거고 오른손으로 빼는 버릇을 기르는 게 좋아요. 오른손으로 딱 빼갖고 딱 넣고.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해야 딱 뭔가 맞지 이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사장님.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볼대로 할 때 아까 그 리듬감이 뭐였냐면은 버핑도 그냥 자 이렇게 하는 것은 항상 얘기하지만 절대 실력이 늘지 않아요. 2-3년 해도 똑같아. 이게 아니고 뭔가 쭉 이게 버핑을 할 때도 이런 리듬감이 좀 있어줘야 된단 말이야. 리듬감이 쭉쭉 힘들어도 이런 리듬감을 갖고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쭉쭉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스키즈를 그냥 내릴 때 얘가 이제 미끄러우니까 여기서 그냥 이래 된다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정확하게 간격을 두고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실력이 안 늘어. 일단은 실력이 안 늘어. 얘를 다 잡았으면은 쭉 털어주고 쭉 털어주고 쭉 털어주고 이런 리듬감이 쭉 그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얘도 이제 여기서 칠 때 너무 멀리서 잡으면 안 돼. 이게 이렇게 하면 너무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이게 가까이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잡아서 쭉 와서 여기 내려가면서 쭉 내려가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내려갈 때도 이렇게 내려가긴 하는데 웬만하면 쭉 내려와 줬다가 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냥 치는 것도 좋은데 리듬감을 좀 가져보자는 거죠. 어떻게? 리듬감을 좀 이렇게 멋있게 딱 여기서 올라갈 때, 딱 여기서 올라갈 때, 여기서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여기서 찍어주고 쭉 내려주고 이런 느낌의 리듬감을 가지면서 연습을 해야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가는단 말이에요. 이런 걸 짚어주기 위해서 마스터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템포 조절을 좀 해야 되는데 좋아요. 너무 빠른가요? 너무 빠른 것보다도 스키징의 방향이 지금 다 뒤죽박죽이에요. 원래 처음에는 이제 팀장님들이 방향을 잡아주면 그 방향을 익힌 다음에 제가 말한 그 리듬감이었을 거예요. 방향을 한번 살짝만 잡아드리면은 사장님이 왜 계속 이런 식으로 이만큼씩 남고 리듬이 이상해지는 거냐면 여기서
이런 리듬으로 내려가는 건데 사장님께서는 여기서 이렇게 가버린다. 그치. 제가 움직여도 이렇게 남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서 이런 리듬 자체를 이렇게 가버리니까 다리는 너무 움직임 자체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리듬은 이렇게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동산을 그리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마무리도 똑같아요. 그럼 마무리도 왼쪽 끝을 찍어놓은 상태에서 이대로 와서 그냥. 그렇지.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라 사장님이 그거를 어느 정도 몸에 익히고 가야 돼.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힘들어 갔어요 팔에. 힘 그대로 딱 있어봐요. 네. 어떤 느낌인지 너무 지금 너무 이렇게 눕혔어요. 이게 아니라 약간 조금 이렇게 딱 떨어뜨린 다음에 탁탁 쳐주듯이 딱 이렇게 쳐주는 느낌 나죠. 이 느낌을 잡으면 탁 탁 반동을 이용해서 톡 딱. 그렇죠. 딱.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래. 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갈 때는 받쳐질 때 여기서는 내려가도 되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갈 때 다시 받쳐주겠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이렇게 해서 걷으면서 내려오는데 내려올수록 질리는 게 아니고 골대를 잡은 손을 내려주는 거예요. 동시에 앞손이 올라가고 뒷손이 따라가고 팔 전체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뒷손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 움직임 자체는 얘로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앞손은 눌러주는 얘입니다. 진짜 부드러워. 살짝 움직여서 누워있는 팔자를 그리시는 거예요. 진짜 부드러워. 오케이. 여기서 팍 돌리고 팍 돌리고 이게 아니고 가면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느낌. 그래서 뒤쪽으로 싹 걷고 싹 걷고 그렇지. 좌우로 움직여줘야지. 뒤에 막 차 있어서 사람 하나 간신히 서 있을 정도도 있잖아요. 예.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였어요. 각도는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오른쪽 왼쪽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속도는 조금 느려지지만 가운데서 골대 잡은 손만 가까이 가면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스키즈들이 가능한 거예요. 아 좋아. 시댁이라는 차가 있다 상태에서 똑같아. 이미 각도는 내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 좋은데? 야 이게 그럼 외국에서 여기 풀숲이 있고 뒤에서 볼때를 했을 때 각도가 야 저렇게 어떻게 세워서 했을까라고 했었잖아. 그때 보면서 연습하면서 우리가 연구하면서 그때 이 무어맨이 역각도로 해갖고 이렇게 한 거구나. 야 그때가 마이너스 5도 그래 그래. 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볼때를 세워서 가능한 거였지. 야 무어맨 좋아. 모든 포지션에서도 작업이 가능해. 그런데 얘네들을 쓸 줄을 알아야 얘를 제대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뒷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손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각도가 변하지 않아요. 상태로 뒷손은 돌려줘야죠. 정면으로 이런 느낌으로 사선으로 가서 정면을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받침질 한번 해보실게요. 옆을 살짝 이동해주고 돌려주면 내려가요. 그렇죠. 더 쭉 내려가세요. 어깨 높이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 때 이렇게 살짝 돌려줘. 이렇게 살짝 돌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까지 딱 찍어요. 천장까지 찍어야죠. 위에 천장까지 쭉 와서 찍었죠. 빠지고 내려가고 쭉 내려가서 올라가면서 얘를 딱 돌려주는 거예요. 살살. 그래야 이게 따다닥 그러지가 않거든. 돌려주면서 올라갔죠. 이제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점점 얘가 내려오니까 볼대를 조금씩 짧게 잡아주면서 어땠어? 방금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괜찮았어? 예. 오케이. 그 정도 연습해볼게요. 자 고깃집에 왔다 생각하시고 다시 위로 올라가세요. 다시 위로. 그렇죠. 좋습니다. 거기까지. 자 사장님 이제 뭐가 왜 그랬냐면 여기서 요렇게 파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갈 때 이게 아니고 왔다가 틀어주고 간단 말이에요.
자, 이제 마스터교육 현장에서 나왔는데요. 아, 이상하게 유리창 청소는 언제 해도 재밌습니다. 이게 재밌고 마스터교육 하시는 사람도 점점점 좋아지는 걸 보니까 저희들도 기분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마스터교육은 계속 이루어지니까요. 혹시나 이제 유리창 청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마스터교육 쪽으로 한번 접수해서 한번 좀 제대로 배워보시면 아마 청소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늘 황금빛자루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아주 신속해. 어? 아주 좋아. 접수하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버핑이 자동으로 돼 있으니까 아주 그냥.